그래서 이제 그게 세 개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하나는 아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존의 산업을 어떻게 이제 생산성을 높여가냐. 네.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을 위해서 소재나 공정을 바꿔가냐. 또 하나는 꼭 필요한 소재나 꼭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 산업 생태에 어떻게 개발하냐. 빅테크가 시장을 막 점령하고 있는 시대다 보니까 기술 경쟁이 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은데, 기술 경쟁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랑, 그다음에 이런 가운데 정부 역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그 빠른 기술 변화에 따라서 네.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고, 그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어느 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네. 이제 간단한 뭐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면 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R&D 네. 연구개발에 한 네. 110조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한 25% 정도가 정부가 맡고 있고요. 나머지 75% 정도는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정부가 맡고 있는 그 25%의 그 연구개발 중에 네. 뭐 대부분은 기초과학,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이루어진 기초과학 분야고 네. 그중에 이제 뭐 한 일부분, 한 3분의 1 정도 대략 네. 그 정도는 이 기초과학하고 민간의 이 기술 개발을 연결해 주면서 네. 공공적 성격이 있는 분야, 이런 분야는 정부가 직접 산업기술 R&D 지원하는 하고 있고, 그 역할을 저희 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네. KT는 좀 어떤 기관이고 예산 어느 정도나 쓰고 있는 거죠? KT는 그러니까 좀 산업기술 네. R&D를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네. 1년에 올해는 한 2.9조 원. 2.9조 원? 네, 2.9조 원. 그러니까 R&D를 쓰고 있고, 뭐 기간 운영까지 하면 대략 한 3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네. 자동차나 반도체, 디스플레이나 2차전지와 같은 네. 이런 굉장히 좀 첨단 기술 분야, 그리고 또 조선이랄지 네. 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어쨌든 여기가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띨 텐데, 그 돈을 뭐 정말 사회의 뭐 봉사를 위해서 쓴다,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정말 될 만한 곳에 쓰이는 그럴 거잖아요. 그럼 3조라는 돈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나요? 어쨌든 거기가 정부의 예산 중 굉장히 많은 돈이 가는 거고, 그럼 기업에서도 거기서 뭔가 발전이 일할 확률이 높겠죠. 가장 큰 분야가 자동차 분야, 자율주행차 쪽, 네. 이쪽도 연구할 분야가 많고, 그리고 요즘 친환경차, 네. 전기차랄지 수소차랄지 이걸 위해서 만들 분야도 많고, 자동차 간에 이렇게 연결된 커넥티드한 연결 서비스를 만들게 한 분이 많기 네. 때문에 자동차 분야가 많고, 우리 산업의 비중을 그대로 고려해서요. 반도체 분야에도 네. 자동차 못지않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쪽은 많이 강하지만 시스템 반도체라고 그러죠. 그리고 반도체의 설계 공정, 그다음에 네. 후 공정 네. 이런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분야면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바이오도 바이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이제 R&D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 회사의 이제 CEO이신 거잖아요. 트렌드에 정말 밝으실 것 같은데, 향후 미래 산업 트렌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의 흐름은 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인공지능 이제 기반 기술이 되는 거죠. 네. 과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기를 할 때 증기기관, 그다음에 뭐 전기,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인공지능, 특히 이 딥러닝, 기계학습이라고 하죠. 딥러닝을 네. 통한 인공지능 산업 전반과 제휴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의 제품 서비스를 딥러닝 방법을 이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네.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동향이고요. 구체적으로 엊그제 산업부에서 발표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가장 큰 특징이 이 제조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렇죠. 이 제조기술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이루어져서, 뭐 인공지능 자율 제조라고 하는데, 인공지능 제조 쪽, 이쪽이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산업에 다 적용되는 가장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고, 또 네. 이거 못지않게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좀 더 좀 맑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우리 삶의 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못지않게 친환경차, 네. 전기나 수소차 등에 크다고 그랬는데, 반도체에 있어서도 AI 반도체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 반도체가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가 작은 반도체를 만드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네. 있습니다. 친환경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많이 활용되면 인공지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 그 데이터를 가동하기 위한 막대한 서버가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어떻게 줄일 수 있냐. 그러니까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서버, 즉 반도체죠. 그걸 네. 만드는 게 핵심 관건이 되고 있고 선박도 마찬가지고요.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네. 제조공장. 굴뚝이라고 말하는 전통적인 생산 공장들, 화학 공장에서도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소재를 바꾸고 공정을 네. 개선하냐. 두 가지 흐름. 하나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 어떻게 좀 자율적으로 하냐. 보다 친환경적으로 생산 소재를 바꾸고 공정을 개선하냐. 이게 이제 크게 트렌드고요. 기존 산업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에 맞춰서 또 새로운 산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트렌드가 글로벌하게 공동 R&D 형태가 될 수 있고 국제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도 있고 이게 이제 많은 좀 변화가 있어요. 지금 운영되는 세계 경제 시스템 체제는 1990년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이 최고조의 질서가 잡히는 그런 세상이었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WTO라는 네. 세계무역기구라는 다자간무역체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대비되는 것처럼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설계하기 좋은 곳, 가장 좋게 생산하기 좋은 곳, 어떻게 하면 글로벌 밸류체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냐가 가장 큰 중요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트렌드는 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이 시작해서 네. 경쟁이 있고 기술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블록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밸류체인이 단절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자연재해나 패권 경쟁이나 네. 기술적인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할 거로 생각했던 제품의 이름, 기술의 이름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자기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기완결적인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우리 안에 가장 핵심적인 소재나 기술이나 부품을 우리 산업 생태계 안에 갖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세계 트렌드라고 저는 봐요. 자, 뭐니뭐니 해도 한국은 이제 반도체로 먹고 사는 국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시가총액 1위도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있으니까 반도체가 좀 제일 궁금한데 글로벌 및 한국 반도체 산업 2024년 좀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네. 상당히 좀 반도체가 인공지능 분야에 투자가 증가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하이밴드 메모리 칩이라고 그러죠. HBM이라고 하는데 HBM 쪽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하이닉스가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반도체 네.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수출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실제 데이터로는? 작년 11월부터 반도체 수출이 이제 물량도 물량이지만 메모리 가격이 이제 많이 회복되면서 지금 증가세를 이루고 있고요. 지난 4월에 반도체 수출 117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네.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무역 수지도 흑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반도체가 지금 이제 시장이 사이클이 다시 살아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주식 투자하면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인공지능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과 글로벌 동향은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연초에 네. CES에서 확인된 것처럼 인공지능은 전통적인 뭐 전자산업이나 이 통신 이 분야를 넘어서 자동차나 모빌리티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디지털 전반적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투자 확대되고 있어서 그에 맞춘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HBM은 뭐 꾸준히 증가할 걸로 보고요. 큰 흐름은 LLM이라고 하는 생성형 AI죠. 네. 오픈 AI로 유명해졌는데 생성형 AI에는 빅데이터를 가동하기 위한 엄청난 서버가 필요하고 그와 함께 또 우리가 삼성 네.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보면 조그만 기계에 들어가는 이건 이제 통신에 연결되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요. 네. 그 온디바이스 AI도 지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빅데이터가 필요한 대규모 서버가 필요한 그런 쪽에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 기계 장치 단위에서 네. 통신이 연결되지 않고 단말기 단위에서 필요한 네. 이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요. 반도체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걸로 지금 예상됩니다. 네.
자, AI 반도체 국내 그럼 경쟁력과 국내 정책 현황은 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우리나라는 AI 주권 국가입니다. 그렇죠. 해당되죠. 네, 네.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을 네.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네. 네이버에서 앞선 투자를 한 거죠.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클로버 X라는 우리 자체 라지 이 언어 모델, LMM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세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당연히 중국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했고 그리고 미스트랄이라고 프랑스가 또 이 분야에 이제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를 앞서가고 있고요. 대규모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보유한 생성형 AI 선두국 중에 하나고요. 꼭 필요한 반도체. 우리나라가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HBM을 만들고 있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메모리 분야는 가장 앞선 나라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유수해서 AI 반도체 파운드리 생산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에 되는 하드웨어 그리고 AI 반도체에 실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쪽 이 양쪽에 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쪽에 많은 또 제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AI 반도체 분야를 갖춘, 어떻게 보면 산업 생태계를 할 수 있는 거죠. AI 반도체에 꼭 필요한 랭귀지 모델,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모델,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이게 뒷받침하는 게 이제 역시 국산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산업화에서 제품화의 역량까지 AI 반도체 분야의 뭐 경쟁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봅니다. 그럼 반도체 초격체 유지를 위해서 KT에서도 굉장히 뭐 투자를 하고 있었나요?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 그리고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분야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아니고 들어가는 이제 수많은 서플라이어 이 중견 소재 장비 업체들이거든요. 이 소재 장비 업체들의 기술 개발을 케이트가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오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 HBM 계속 하고 있는데요. AI 반도체 칩의 핵심인 HBM 칩의 생산하는데 필요한 TSV라고 있습니다. 실리콘을 뚫어 전도성 재료로 채운 그 전극인데 이 TSV가 꼭 필요한데 이 TSV 개발 TSV 통로를 연결해준 작은 돌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로 펌프라고 하는데 TSV나 마이크로 펌프 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KT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좀 주가 조정을 겪어서 이제 관심이 조금 많이 떠나시긴 하셨어도 어쨌든 여전히 한국에 굉장히 크게 이끌어나고 있는 산업이죠. 2차 전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과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속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작년, 재작년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가의 이제 증가를 가져왔던 거는 전기차에 워낙 대용량의 듀멘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차 전지가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의 간헐성이죠. ESS라고 해요. ES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분야가 이제 세계 분야가 2차 전지의 메인 핵심적인 수요처인데 가장 큰 분야는 역시 전기차 분야입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신차가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인데 한 2030년까지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분들은 전 세계 자동차 신차의 반 정도는 이제 전기차가 바뀐다. 바뀐다. 뭐 못해도 30% 정도는 바뀌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렇죠. 많았고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뭐 내연기관차는 이제 끝난다. 그런 낙관적인 뭐 뜨거웠죠, 그런 시나리오가 많았고 그러려면 2차 전지가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2차 전지 배터리의 생산국은 2차 전지는 일본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최대 생산국가는 이제 중국이고 중국 다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고 그렇죠. 특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워낙 강하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또 그랬고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막강한 투자를 모았죠. 근데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좀 위축이 됐어요. 가장 이유로 드는 거는 상당히 이제 보조금을 좀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맞아요.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측면도 줄어들었죠. 있고 하이브리드 차가 뭐 상당히 좀 연비가 좀 잘 나온 그리고 전기차의 자체가 좀 기술적으로 안전성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좀 그 가격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서 전기차가 약간 좀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완제품보다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하면 큰 사이클을 그렇게 됩니다. 경기 진폭이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비해서 2차 전지의
시장이 훨씬 이제 좀 크게 좀 위축됐던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투자 심리도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최근에 산업 트렌드를 세 가지로 압축을 했었는데요. 네. 하나는 인공지능을 산업에 어떻게 잘 활용하냐, 친환경 어떻게 산업에 활용하냐,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잘 적응하냐라는 건데 이 친환경과 이 2차 전지 배터리와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CO2 배출의 3분의 1은 수송 분야, 특히 자동차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을 전기차로 전환하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약간 시차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과정에 오히려 더 치열한 기술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배터리 강국이었던 일본, 그리고 뭐 네. 대만 이런 데서도 좀 더 효율 높고 좀 더 안전한 배터리를 누가 개발하냐를 놓고 정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각국의 이제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련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IRA가 있고 EU 같은 경우 CRMA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거에서 한국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을까요, 그러면? 그 미국의 네. IRA는 네. 뭐 이름은 뭐 이션 감축법이죠. 인플레 감축법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기후변화 대응이랄까요? 거기 상당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IRA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말하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지원하는 거는 사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네.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보다는 이제 기후변화 대응법, 새로 전기차 지원법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IRA를 미국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안에 생산 공장, 미국 안에 산업 밸류체인을 형성하기를 원하게 해서 그에 맞춰서 네.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켈, 코발트, 망간, 네. 리튬 같은 원료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원료를 가공해서 이제 양극재, 음극재를 만들고 그게 이제 2차 전지 배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밸류체인 과정을 전부 미국이나 미국에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안에서 네. 이루어진다는 그런 이제 제약을 두었고요. 최근에 뭐 일부 안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유럽도 상당 부분 자기네 원료나 원자재가 유럽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 이렇게 제약을 두는 그런 흐름이 국내에서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네.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원료가 없으니까 원료를 많이 수입하는 거고요. 그 원료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광업 개발도 하고 특히 네. 이제 처리 과정을 중국이 일찍부터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막대한 환경 처리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원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양극재, 음극재 같은 원료 같은 걸 상당히 이제 수입을 하는 수입 어전도가 높은 게 좀 위협적인 요소겠네요. 예, 예. 밸류체인상의 네. 원료나 기포적인 소재를 특정 국가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종 소비국가, 수요지죠. 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당히 좀 제약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을 어떻게 설계하냐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술 경쟁력을 통해서 제품의 안전하고 저렴한 그런 생산하는 능력과 함께 원재료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밸류체인을 통해서 조달하냐 이 두 가지 과제를 같이 해결하 그래야 우리 배터리 3사가 험난한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럼 국내 2차 전지 산업의 혹시 강점은 뭘까요? 세계적으로 배터리 굉장히 잘 만들고 점유율이 높다는 걸까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고 있잖아요. 네. 보통 뭐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사용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삼원계라고 하는데 네. 이 삼원계 배터리를 바탕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그런 배터리를 가장 잘 만들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과의 제휴와 협력을 가장 좀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가장 그걸 제휴를 하고 있으면서 효율성이 높은 배터리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네.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네. 이와 같은 경쟁력은 계속해서 기술 개발 경쟁을 갖추고 밸류체인 상의 제약을 잘 극복하면 네. 배터리 3사의 경쟁력 계속 가져갈 걸로 봅니다. 네.
근데 아까 위협 요소 중에 하나인 원자재 같은 거는 해결이 쉽게 가능한 영역이긴 한가요? 근데 이제 그 원료 자체의 조달 통로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시아나 호주 이런 데 이제 원료 자원이 많기 때문에 원료 자원을 조달 다원함으로써 이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처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양극재나 극재 같은 기존 소재를 만드는 과정에 상당히 좀 기술이 필요하고요. 환경 처리를 좀 적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정 국가에 의존도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밸류체인의 흐름을 원재료의 조달 통로를 다양화하고 국내에서 처리하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밸류체인상의 애로를 극복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산업에서 주로 추진 중인 정부 연구 개발 사업 방향 어떻게 되나요? 치열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리튬 이온 배터리, 우리가 말하는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리튬 이온, 그다음에 전해질.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으로 해서 배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배터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건데 배터리 안전성과 관련된 분야가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봤죠. 액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폭발 위험이 있거든요. 원래 전고체로 이렇게 전환하게 되면 고체는 이제 폭발 위험이 거의 없거나 이제 폭발 위험이 안전하다고 그러는 전고체 분야, 배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분야에 대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리튬이 정상이 이제 고가예요. 리튬이 고가이기 때문에 리튬을 대칠 수 있는 소듐이나 뭐 칼륨 같은 이런 이온을 사용하는 분야.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에 최소화하고 이걸 이제 요즘에는 LFP라고 해서 LFP 리튬 인산 처리죠. LFP로 전환하는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당연히 이 부분도 이제 민간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분야 이런 분야에서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전체가 리튬 원료 조달하는 분야이죠. 원료 조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재처리하는 분야. 폐 이온 배터리를 재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자동차 거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해서 다시 이용한다는 수 있고 아니면 이제 폐기를 할 때 거기 들어가는 핵심 물질을 다시 추출한다는 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배터리의 전주기 이용을 이용해서 배터리 안전성과 효율성 높이는 배터리 핵심 기술 개발 외에 앞단에 원재료 조달, 그다음에 뒷단에 리사이클링, 재활용. 이 분야에서도 핵심 기술을 민간과 같이 R&D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는 좀 어떻고 국내는 지금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바이오? 바이오 산업은 뭐 의약품과 의료 기기로 크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바이오 산업이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정말 중요한 수단이고 또 한편으로는 글로벌 시장이 참 넓고 크구나. 어느 분야보다 이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의약품, 의료기 이 부분이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로 봐서는 뭐 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바이오 시장이 한 150조 정도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27년까지 뭐 9천억 달러 이상이라니까요. 다른 산업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산업입니다. 코로나 때를 이제 돌이켜보면 제일 먼저 마스크였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 그다음에 백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SD바이오센스가 순식간에 연매출 2조 원 이상을 달성했거든요. 국내가 아니라 대부분 수출을 통해서 했거든요. 보통 글로벌 빅파마라고 하죠. 글로벌 제약업체에 진단키트를 공급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회사, 특히 SD바이오센서의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가 전 세계 판매되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후쩍 뛰어넘는 순식간에 그런 매출을 이뤘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런 데는 mRNA 백신이라는 정말 혁신 신약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매출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비만 치료제라고 유급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덴마크에 있는 노보 노르디스크라고 원래 이제 뭐 당뇨병을 겨냥한 건데 상당히 이제 비만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유고비를 생산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가총액이 5천억 불을 오르락내리락 그래요. 5천억 불. 근데 덴마크의 GDP가 4천억 불.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거네요. 성장성이 어마하고 바이오는 당뇨나 비만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료 약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의 폭발적인 가능성은 엄청나고 SD 바이오 센서가 했던 이종 매출처럼 우리나라도 잘하면 어느 정도 국민 생명도 지키고 글로벌 시장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라 우리 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약간 최근에 좀 위축되긴 했는데요. 기업들 투자도 뭐 많이 있었고 네. 정부도 바이오 쪽 투자를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럼 국내 바이오 산업의 강점과 약점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강점은 뭐 제조 국가니까 제조를 되게 잘하지만 약점은 실제 신약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다. 뭐 요 정도 알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 작가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 매출 1조 원을 어렵게 넘기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네. 그리고 이제 제약사들 있는데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제품들이 생물 의약품이라고 하죠. 바이오 의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경쟁력을 갖춘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식약처나 미국의 FDA 같은 규제 당국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조건을 갖추면서 가격 경쟁력을 있게 만드는 의약품의 제조 기술이 탁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통 마케팅도 잘해서 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제조 기술 생산 기술을 바이오에 결합시켜서 세계 유수의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역량을 갖춘 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면이고 또 우수한 인력들이 이 바이오에 많이 투자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서 잠재력은 큽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한 임상 실험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우수한 후보물질을 개발해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 기업에 파는 그런 역량 뛰어나는데 연구자들 통해서는 축적 시간이 좀 더 많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바이오 관련 중점 추진 중인 정부의 연구 개발 분야는 좀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정확히? 저희 이제 산업기술평가원은 산업부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 경제 2.0이라고 해서 바이오가 색깔로 많이 구분하는데요. 레드 바이오는 이제 의학에 관한 분야이고 그린 바이오는 농업 분야고 화이트는 화학 쪽. 지금 우리 산업의 기초 소재는 사실 석유화학에서 비롯되고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바이오 제품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석유화학을 대체할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화이트 바이오라고 하거든요. 그린 바이오는 이제 식량에 관련된 부분은 농림부나 농업진흥청 중심을 하고 있고 이제 화이트 바이오 쪽에 좀 많은 분야를 투자하고 있고 이제 역시 산업으로서 큰 레드 바이오 의약품이나 의료기 이쪽 분야에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특히 소재 부품 장비라고 했죠. 바이오에도 소재나 기본적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바이오 수부장 쪽에 상대적으로 저희가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R&D 측면에서는 바이오 의학 쪽에 혁신 신약, 그다음에 인공혈액, 마이크로바이옴 쪽, 의료기기 쪽에는 IT와 BT가 연결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쪽, 원료의약품과 같은 바이오 소재 이 분야에 R&D를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시장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데 한국 조선시장 기회는 좀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한국 조선산업은 친환경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떤 기회를 가느냐를 보여주는 너무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한때 우리 조선산업이 어려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컨테이너 선과 같은 전통적인 조선 중국이 이제 엄청 많이 따라왔다면서요? 중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플랜트 쪽에 상당히 투자를 하면서 조선 사람이 어려움을 겪다가 국제 해사 기구라고 있어요. 선박의 운항에 관한 관리를 하는 기관인데 탄소 배출을 해상 운송에서도 제로로 만들자 결정을 해서 전 세계 이제 선박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죠. 발전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발전은 신재생이라고 불리는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이지만 이 중간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스 발전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선박도 디젤 엔진을 많이 이용하는데 디젤 엔진이 상당히 좀 환경 오염이 크기 그렇죠. 때문에 디젤 엔진보다 환경 오염이 가장 적은 게 LNG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국이 LNG 수요가 많아진 거죠. 발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초저온에 가스를 액화시킬 수 있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LNG 분야. 그리고 LNG 다음 단계가 이제 암모니아나 수소. 좀 더 액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초저온, 초고압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용기하고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춤으로써 네. 우리 조선의 세계적인 경쟁력, 수주 1위를 다시 차지했거든요. 마침 되게 조선이나 네. 항공기나 이런 게 30년, 이 30년의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마침 왔어요. 30년 정도 돼서 많은 선사들이 새롭게 발주해야 되는데 국제적인 환경, 네. 기준 강화에 따라가지고 친환경적인 LNG선이랄지, 그 다음에 뭐 암모니아선이랄지, 이런 식으로 전 변화하는데 여기 추세가 딱 맞은 거죠. 친환경 기술도 개발하고 세계적인 수요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 조선산업만 지금 보고 있으면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이 세계의 네. 수위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선산업에서 있거든 핵심 노하우,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거는 조선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산업,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심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방법론을 보여주는 게 조선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언제나 기회의 양면에는 또 뒷면에는 위협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한국 조선시장의 위협은 뭔가요? 자동차는 네. 몇십만 대, 삼십만 대 공장이 기본이고 컨베이어 라인을 따라가지고 일관 생산되면서 굉장히 자동화된 생산인데 선박은 몇십 척이에요. 그만큼 자동화가 어려운 조선소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이 네. 되거든요. 기술 개발도 하고 설계도 하는 그런 인력도 필요하고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네. 현장의 엔지니어 인력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장에서 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빠지는 인력도 있고 그리고 인력 수급이 어렵고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조선하는 사람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인력 문제가 상당히 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조선산업은 전통적으로 뭐 영국이나 유럽의 경쟁력이 있다가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있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이 분야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생산도 많이 늘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 제일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일본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친환경 기술 개발을 통해서 경쟁력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춰가줄 수 있는지 이런 분야에서 네. 상당히 이제 위험요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미래 기술 트렌드는 역시 친환경 기술과 함께 선박도 상당히 자동차의 자율주행에 그렇죠. 비견되는 자율운항 시스템으로 나갈 텐데 기술 경쟁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네. 대응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봅니다. 김작가 TV에 또 최초로 나와주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 경제가 산업이 내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우리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는 거. 대외적으로는 패권 경쟁도 좀 강화되고 각국의 경쟁도 강화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인데 이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역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더 잘할 때 시장이 필요를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산업기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산업기술을 정말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 열심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3대 주체는 사실 개인과 기업과 정부인 거잖아요. 네. 저희 김작가 TV에는 사실 기존에는 거의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공주에 계신 분,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이 산업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와 이제 공주에 계신 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좋았던 시간 같고요. 아무래도 공주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투자 정보는 줄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하신 내용 군데군데 뭔가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그 힌트를 잘 찾으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도 여러분의 그 다음에 산업 공부에도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R&D 전체 전문가 전윤종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